자존심은 무척 센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았대요. 40살에. 그래서 진짜 꺾어는 저도 휘어지지 않는 사람인데 진짜 세상이 야속하게 휘어지게 만들어 버린 거야. 아쉬운 말도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아쉬운 말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된 거래. 그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이 점을 얼마나 벌어댕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이 방울부채를 들으라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좀 공을 들이면서 사셔야지. 안 그러면은 뭔가 인생이 될 듯하면 안 되고 될 듯하면 안 되고 무언가 하나 터지고 무언가 하나 터지고 그런데. 그래서 본인도 일부 종사 못하고 내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살으라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집에 아프신 환자분이 계신 건지 아니면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건지 영원한 이별을 해야 되는 운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문 같은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좋을 것 같고. 삼재라고 하는데, 근데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나쁜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좋은 일도 없는데, 올해 연말에 뭐 사람을 조심해야 될것 같아. 예, 연말에요. 뭐 뒤통수 맞을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계획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약간 좀 실패가 되거나, 뭐 약간 좀 일이 틀어지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좀 조심해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래. 어찌됐든 간에, 앞에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 운기가 어때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한 가지를 이루고 뭔가를 하려고 할때 그냥 그게 잘 되기를 바래야 되는 사람이고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뭣도 없는 것 같아. 자존심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완전 나락간 사람처럼 보여. 진짜 병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정신병 안 걸리면 다행이고 우울증 안 걸리면 다행이래. 어떻게 살았나 싶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무당이라도 그 일들을 뭐든지 다알 수는 없겠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의 와닿는 마음이 있겠지? 그만큼 많이 고생을 하고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게 좀 나이가 더 먹어도 아직까지는 고생할 게 조금 더 남아 있어. 그게 팩트야. 30대 때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나아지려나? 자존심 존나 세죠, 본인. 저요? 예. 많이 져줘요, 근데 제가. 그니까, 존나 센데 그게 어쩔 수 없이 꺾였다고. 져주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결혼은 한번 하셨어? 아니면 뭐? 지금, 남편 있어? 예. 근데 일부 종사 못할 팔자라고 하는데 그 남편분하고 사이는 어떠세요? 여기 애가 있으니까 살기는 살아요. 사이 근데, 좋아? 너무 안 맞는 거야. 결혼을 너무 빨리 했고, 연애도 짧았고, 뭣도 너무 모르고. 어릴 때 했으니까, 그때는 내가 좋으면 해야 되나 보다 싶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 결혼 진짜 막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정말 사랑하긴 하는 건데, 별로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뭐야, 예, 때. 뭐야, 홀린 것처럼. 저희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렸는데, 엄마도 그때 반대를 했어야 되는데 왜안 했을까? 우리 뭐 홀렸었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뭐 직장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너무 가부장적이고. 숨 막히게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걔는 되고 저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자기는 술을 먹어도 나는 되고. 저녁에 회식하고 술 먹고 네. 와도 되는데 너는 집구석에서 애나 봐. 넌 그쵸. 여자잖아. 근데 저는 일도 해요. 근데 저는 애기 돌 때부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저또 얘가 쌍둥이에요. 근데 혼자 애를 다 봤어요. 한 번도, 독박육아? 네. 그러면 막, 애막 이렇게, 그러면 돈은 잘 갖다 줘? 그때는 좀 힘들었었는데, 좀 어떻게 운이 좀 좋아서 승진이 좀 빨리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거의 뭐,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아빠가 딱 들어왔을 때 애들이 아빠한테 안기거나 이렇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막 숨어요. 애들이 네. 막 너무 싫어서. 그래가지고. 몇 살인데요? 5학년. 5학년. 다알 나이에 그렇게 그쵸. 숨어? 그러니까 너무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너무 사랑 못 그래서 이제 받은 완전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지금 걱정이에요. 저는 예를 들어 그냥 아빠가 있는 게 좋아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끝내는 게 맞는 건지 이것도 이혼도 안 해줘요. 근데 언니를 보면 언니만 놓고 보면 언니는 어차피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이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는 한 번의 실패수를 겪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야. 어, 근데 내 팔자에 한 번은 실패수가 있대. 어, 근데 내 팔자가 이런데 어느 남자를 만난다 한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 네가 그거를 떼말라고 족 같은 새끼 만난 거지. 그냥 속 편하게 생각하면.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깊어지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울증 안 걸린 게 대단하다고. 예. 애들도 5학년이면 이제 거의 컸잖아. 이제 알아. 대화가 돼. 그렇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부모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하진 않더라고. 그냥 대부분의 애들을 보면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엄마가 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애들이 엄마 언제 이혼해? 애들이? 응. 그래. 엄마 언제 이혼해? 엄마 왜 같이 살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더 무서운 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집에 잘하지 않냐고, 다정한 남자지 않냐고. 아, 절대 아니고. 언니만 미친년 만드는구나? 네,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어. 자기는 할 거 다 해요. 막 평일 뭐 취미활동 다 하고, 운동 다 하고, 술 먹고. 저는 안 돼요. 나 이거 배우고 싶은데 안 돼. 근데 거의 막바지가 온 거 같아. 저 포기 상태예요 지금. 어, 싸우기 거의 끝자락까지 와가지고 포기 상태긴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 말을 내뱉을 일이 있어. 그리고 그게 진짜 진행이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이혼 수도 있어. 어,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왔대. 뭐 어차피 했어도 진작 했어야 돼요. 맞아요. 참고 산지가 너무 오래됐어. 별일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 좀 사람 된 거예요. 아저씨랑? 네. 진짜 살아있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예요. 누가 언니가? 제가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중에 스카이 어떻게 속색였는데? 어, 몇 가지 말씀드려요. 존나 큰 걸로 하나 말해봐. 한 방으로요? 너무 단방이라서. 왜요? 어떤데요? 어, 뭐였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냥 제 생각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못 있는 게 돼가지고. 그게 뭔데? 그냥 뭐 음주운전도 많이 하고. 아.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친정 저희 친정에서 돈 빌리고. 에이 그런 거야 뭐.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바람 피고 이런 건 없었어요. 모르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직 안 걸렸을 뿐이지.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뭐 때린 거. 그건 진짜 잘못했다. 때린 거. 근데 애들 앞에서? 애들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처음에 싸웠을 때는 이렇게 서로 이제 술 먹고 싸웠는데 걔가 오늘 제가 저를 때린 거예요. 네. 저 때렸어 같이. 때려봐 때려봐 이랬구나. 아 같이 때렸어요 제가. 같이? 예. 네. 어. 때리려고 때렸죠. 어. 그래서 이건 뭐 이건 쌍방이다. 그래서 끝냈어요. 그때는. 어, 네. 근데 두 번째는 이게 저는 이제 집에서 애를 보고 있었고 근데 이제 술을 먹고 들어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되게 우울하고 막 되게 힘들 때였는데 계속 술을 먹고 들어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죠? 근데 저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대가 아니라 되게 많이 때렸어요.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소름이 끼쳤던 게 네. 때리고 나서 자기 손이 아프잖아요. 네. 찬물에 손을 씻고 있는 거예요. 손이 이제 뜨거우니까. 네. 그것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때렸으면 손이. 뭐 이렇게, 남자 손이 맵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거의 몇 년 전이지? 애들 어렸을 때거든요. 저는 나가고 싶은데 애들을 데리고 나갈 수가 나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혼했으면 되는 건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계속 말리는 거예요. 저를 애 때문에 참아라.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엄마한테 지금도 그래 한이 든다고. 저 진짜 엄마가 그랬 그냥 너 나와 나가자 이랬으면은 뭔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엄마는 참어 그냥 참어 애 때문에 참어 맨날 항상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되게 엄마한테 화가 나요. 그때 그냥 나가자 우리 집 가자 차 살지 마 이래 죽겠는데 야 참어 야 애가 어리잖아 애 하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말 듣고 살아가지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나 보다. 네 자꾸 생각이 그쵸. 나니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때린 것도 생각나는데 개새끼 다 커가지고 그러니까. 지가 뭐라고 나를 때려. 그래서 막말 내가 그러니까 바람을 피워서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뭐라 잔소리한 것밖에 없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가끔 좀 싸우면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 얘기를 잊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에 박혀서 네, 그 눈빛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또 때리려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걔는 또 이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큰 실수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제가 자꾸 꺼내는 게 싫은 거죠. 자꾸 생각나는데 어떡해. 이혼해. 내년 내 후년에는 이별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그냥 안 싸우려고 무시하고 산다 하더라도 그럼 그 안에 무슨 사단이 또 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지. 안 그래? 잘 이제 있어봐. 그렇다고 맞고 헤어지면 억울하니까 때려봐 때려봐 하지 말고 같이 치고받고도 싸우지 말고. 아시겠죠? 네. 지금 참고 있어요. 어, 다 그것도 언니 팔자요. 그렇죠. 네? 팔자가 센가 봐요. 네! 팔자 세요. 그래도 이거 할 정도는 아니니까. 나만큼은 족같은 팔자는 아니겠지. 아시겠죠?